지난 시간 저희들은 로마서 7장을 공부했습니다. 너무나 마음 가운데 커다란 부담이 있었습니다. 7장 거의 끝난 부분에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마음으로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 죄에 익숙해졌던 이 지체는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결론은 될수 없습니다만은 여기 사도는 이야기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마음가운데 그렇게 원하지만 이 지체는 계속해서 바깥에서 묻어들어온 죄로 인하여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 한쪽으로 계속 아래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전체는 정말 놀라운 장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장들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다 중요하고 다 값지고 중심이 되는 장들인지 몰라도 이 성경 가운데서 한 장을 선택해서 그것을 제가 외워야 하고 이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정말 한 장만 남게 된다면 저는 어쩌면 로마서 8장을 선택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8장 1절 대답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대답입니까? 여기 지난 시간에 거의 끝부분에 있었던 로마서 7장 1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로마서 8장 전체를 통해서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까지는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갇혀 있었고, 묶여 있었고, 노예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이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서 완전히 자유스럽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전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얼마나 신나는지, 마치 이 성경절을 읽을 때 저는 미가서 7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읽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단 우리들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했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사단은 쉬지 않고 우리의 지체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미가서 7장 8절 "나의 대적이여" 사단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이제까지는 나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유혹할 때마다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쫓아가려고 했을 때마다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단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는 빛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빛이 안에 있으므로 바깥이 어두워도 상관없습니다. 세상 위험에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생명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에 우리의 죄가 생각납니다. 죄를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을 때에 우리들은 더 커다란 죄인이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살수 있는가?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율법만 들여다보고는 우리의 죄책감만 더해지고 죄인이란 사실 때문에 절망감만 더해서 율법은 연약하여 할수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보내셨는가? 우리처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지 예수님께 죄가 있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창세 이후로 인간이 죄를 짓고 수천 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서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지으셨던 그 아담의 영웅스러운 그 놀라운 그 모습은 점점 축되고 연약해지고 찌들어지고 짜그라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하면은 아담과 같은 풍채 당당한 그런 모습도 영광스러운 모습도 아니고 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저 변방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의 그 자체로 만드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당신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돌아가시면서 무엇을 안고 돌아가셨는가? 마치 임진난 때에 기생 논개가 진주에서 외장을 끌어안고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외장을 끌어안고 물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당신 자신만 십자가에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의 그 자체가 되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죽이셨습니다. 옛날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지금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죽여버리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바 우리의 죽음이 여기서 완전히 다 해결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은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우리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법은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쫓아가려고 해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법은 저만큼 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맡기고 내 죄를 내려놓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옛날엔 쫓아가면서 지키던 그 율법이 이제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우리의 지체들은 죄에 익숙해져서 끌려가기 쉽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부활을 여기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영이 그를, 성령께서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을 일으키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겠다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육신대로 사는 것에 그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7장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그 앞에 어떤 고민이 있었는가 하면
15절에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내 몸은 다른 쪽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마치 개처럼 나는 똑바로 가고 싶은데 옆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본성이 우리 지체에 남아있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에 이 지체의 욕구를 저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영으로 육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14절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뭐라고 증거하시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십니다. 왜 성령께서 증거하십니까? 아버지가 증거하시거나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대신에 여기 성령께서 증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성령이 증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는 한 남자로 말미암아 여인을 통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하여 인자로 인간으로 오셨지만 남자를 통하여 잉태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성령을 통해서 오셨으므로 인간 아담의 생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 육신의 자식으로 왔습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지만 어떻게 하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나는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누구의 역사이신가 하면은 아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는 것인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로 말미암아 세상에 태어나셨던 것처럼 우리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증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란 무엇입니까? 몇 번 인용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2장 15절에 우리들이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의 종이 되었는가?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게 하여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무서워합니까?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한 평생에 매여 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15절에는 양자란 말이 나오고 16절에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는데 여기 양자란 말과 자녀란 말이 헬라어에 다릅니다. 여기 이 8장 15절에 나오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할 때에 나는 이 집 아들이 아닌데 이 집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휴오데이아라고 하는데, 휴오데이아라는 그 명사형은 휴오스입니다. 아들이란 뜻입니다. 어떻게 아들인가 하면은, 제가 한 집안의 아들이 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집안에서 태어나면 됩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자녀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이 집안의 어른께서 저를 그 집안의 양자로 들여주면 됩니다. 이것은 법률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이게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볼 때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데 이 양자는 무엇인가 하면 휴오스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는데 법률적인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내서 하나님 앞에 접근도 못했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아빠. 여기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버지를 아빠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다음에 16절에 나오는 아들이란 단어는 또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 때에 이 자녀는 테크논이란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생물학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휴오스, 법률적인 아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르게 이제는 하나님의 생물학적인 자녀, 친자식이 된 것,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어떤 특권을 얻게 됩니까?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든 이름에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늘의 주인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같이 받아야 하는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힘들지 않습니다. 인내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과 인내 너머에 있는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그 위에는 영광을 생각하면 환난은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건 감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건 아무리 많이 희생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가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드렸던 헌신, 우리가 드린 희생, 이것이 하늘나라의 영광에 비해서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가를 하늘나라에 가보면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표현하기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누가 사모하는가? 우리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은 누굽니까? 이 세상의 삼라만상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장미에는 가시가 도단하게 됐습니다. 우리 때문에 장미꽃, 장미가 고생을 합니다. 밤도 고생을 합니다. 우리가 구워 먹으면 밤이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열기 위해서는 거기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가시가 왜 생겨났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왜 맹수들은 다른 동물을 잡아야 하고 죽여야 하고 그것을 식물로 삼아야 합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회복된 하늘나라에 들어가면은 사자들이 양처럼 풀을 먹게 될 것이지 사자가 양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왜 다른 짐승의 생명을 취하는 맹수가 된 것입니까?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은 쥐를 귀엽다고 하지 않고 징그럽다고 쥐를 보면 도망갑니까? 바퀴벌레를 왜 싫어합니까? 하나님께 쥐를 아니면 바퀴벌레를 밉거나 징그럽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들의 눈에 보는 것들로 달라서 바퀴벌레, 파리 이런 것들을 해충이라고 이야기하고 피하고 쥐를 보면 징그럽다고 피하고 그리고 뱀을 보면 피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징그럽게 추하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누구 때문인가 하면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들이 피조물들이 우리 때문에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피조물들이 무엇을 고대하는가?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다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기다리는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왜 연약함을 도우시는가? 이 앞에 23절, 24절 생략하고 지나갔습니다만은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속량,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이 육신은 죽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양자된, 그리고 하나님의 친자식된 우리들은 어느 날을 기다리는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재림의 날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어느 날을 바로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는 때에 우리는 연약합니다. 누가 도와주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구하는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무엇을 보시는가 하면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당면 문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드릴 때에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미래를 하시고 장래 일어난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잉태케 하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누가 누구의 뜻을 아시는가?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구하실 때에 어떻게 구하는가? 우리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얼마나 감사한 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28절은 많은 분들이 여기 로마서 8장에서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성경절인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들은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고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은 마음 가운데 노심초사하지만 성령께서는 그 넘어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에게 곤란한 환경이 오는 것을, 역경이 오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 역경을 잘 지나가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역경 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도록 하나님께 단언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눈앞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우리의 선을 위한 것이고, 때로는 길 가다가 넘어진 것도 우리의 선을 위한 것이고, 이러한 놀라운 일들, 여기에 8장 28절을 읽을 때에, 아, 우리에게 오는 역경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을 이루게 해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그 순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그 다음에 아우들이 되었는데 무엇을 본받게 하는가 하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형상이란 말을 헬라어로는 에이콘이라고 기록이 되는데 이 에이콘을 영어로 하면은 아이콘입니다. 아이콘 혹은 이콘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콘이란 무엇입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형상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첼렘이란 단어로 사용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그 아들의 형상 우리가 본받게 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이 첼렘이란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그린자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아직까지 생명이 없습니다. 여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가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하나님의 그림자가 인간에게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되고 무엇을 이루는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다시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뺏겼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뺏겼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된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때로는 그 지체의 끌림에 의해서 다시 토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가능성도 있겠지만, 마침내 영광스럽게 되면, 영화롭게 되면, 죄를 지을 가능성에서조차도 완전히 자유스럽게 되는데, 마침내 우리들은 그 영화, glorification, 이곳에 이르게 됩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예수님만 선택하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됩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부자가 죽었는데 이 부자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려서 죽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이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재산을 얻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경매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재산을 내놨을 때에 어느 것을 사겠습니까? 이 부자가 무엇을 남겨놨는가 하면은 정말 엄청난 미술품들, 고가의 물건들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골동품도 남겨놨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을 관리하던 집사는 이야기하기를 제일 먼저 판매할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한 어린아이의 초상화였습니다. 별로 값도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아무도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래전 그 집에서 이 어린아이를 길렀던 그 유모가 10달러를 불렀습니다. 아이, 그 10달러 이상은 없습니까? 20달러 없습니까? 낙찰됐습니다. 이 여인에게 10달러짜리 그림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초상화를 받아든 이 여인은 이 아이를 제가 어려서 길렀습니다. 그러나 일찍 이 아이가 죽게 됐습니다. 전 이 아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림 사가지고 뒷면을 보니까 뒷면에 쪽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쪽지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이 초상화를 사는 사람에게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유언장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2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늘에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33절에는 누가 감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기 고발이란 단어가 나오고 정죄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두 단어는 법률적인 말입니다. 누가 무엇인가 내게 해를 끼쳤을 때에 가서 고발합니다. 잘못했을 때에 길 가다가 잘못된 일을 보면은 경찰에다 고발합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는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재판장이십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정죄는 무엇인가 하면은 재판의 결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은 나를 위하여 변호사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재판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재판장 되시는 아버지 옆에 앉아 계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심판장으로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예수님께서 마침내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그 순간 내 옆에 계신 변호사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어디 계신가 봤더니 올라가셔서 재판장 되시는 아버지 옆에 앉아 계십니다.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누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누구시죠? 재판장이십니다. 이 재판장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죄 있는 모습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내려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인간 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시고 아버지 옆에 앉아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있을 때에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기에 계속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겨우 이겨서 하늘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랑을 위해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여기 지금 대급법을 사용합니다.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 이 세상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아멘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사망도 생명도, 환난도 권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이나 위험도, 칼도, 능력도, 높음이나 기쁨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도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구원받는 게 멸망받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멸망은 불가능해집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로마서 8장에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우신 그 은혜에 반드시 거하셔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항상 기쁘시게 해드리고 성령의 의지와 뜻을 따라갈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어떤 존재나 어떤 곳도 없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시고 다가온 한 주일도 기쁨 가운데 사시며 마침내 우리 주님 영광스럽게 공중에 재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